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어도어치기 오늘 오전 이사회를 앞두고 하이브의 불법 감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오늘 오전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로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 감사팀이 일과 시간이 끝난 어제 저녁 7시 어도어의 스타일 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며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5시간 넘게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감사라는 입장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이사진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어도어의 임시 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